오늘도 왔습니다. 오늘의 퀴즈쇼. 나라가 진행하는 오늘의 퀴즈쇼.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퀴즈쇼. 저번에 저 나라가 연습을 빼먹고 프라이데이 콘서트를 가려고 감기에 걸려 아픈 척 꾀병을 부렸었죠. 많이 반성했어요. 프라이데이 콘서트에 가려고 챙겼던 필수 굿즈 3개는 프라이데이 응원복, 플랜카드, 팬클럽 전용 가방. 이렇게 잔뜩 챙겼지만 갑자기 시아와 송이가 와서 급하게 숨기고 다시 아픈 척을 했었는데요. 핸델이 알려준 세 가지 중 마지막은 분무기로 땀을 만들기. 핸델도 정말 기발하다니까. 아,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니지? 저 나라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러니 성실하게 오늘의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 또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했었습니다. 바닐라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공주. 그러면서 바닐라에게 이제 그만 왕국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두둥. 바닐라가 돌아가야 할 왕국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공주는 왜 바닐라에게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바닐라는 결국 떠나기로 결심하는데요. 어떤 스케줄만 보고 떠나기로 합니다. 어떤 스케줄일까요? 이번 안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닐라가 그동안 왜 계속 존댓말을 썼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역시 마카롱의 우정은 깊었습니다. 피치랑 베리 정말 멋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전에 이번 화를 바탕으로 한 성냥팔이 소녀 동화극장 줄거리가 있었는데 진짜 막창이었는데, 아 왜 왕자와 거지가 아니냐고요? 왜냐면 그건 이미 진과 현으로 승계... 아... 네 알겠습니다. 사람이 길었네요. 오늘의 퀴즈쇼는 여기까지! 문제의 정답을 잘 모르겠다면 33화 오잉또잉 바닐라 공주가 둘을 한 번 더 보고 와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